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최후동 성결교회를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기로 했습니다. 1931년 건축된 교회는 근대 건축 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형태로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교회 측이 건물을 서울시에 매각해 이 건물은 외관을 유지한 상태로 문화센터와 카페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주대 호남기독교박물관이 3월 31일까지 레이놀즈 선교사 특별전시전, 조선 땅에 들이운 생명의 빛을 엽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에 소속 개척 선교사로 특히 한글 성경 번역을 주도하며 공인 한글 성경을 출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시에선 레이놀즈 선교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3월 7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2017년 총회 및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공명선거운동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채해방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 순회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념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가 다음 달 9일 인천 계양구 계산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엔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현장 경험을 전할 예정입니다.